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22일 화요일 개장전 시황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시장 더 크게 상승 마감했거든요 다우존스 0.21% 상승 나스닥 0.91% 상승 반도체 지수 1.88% 상승 독일 0.91% 상승했습니다 자 상해에서 날라왔던 GDP 성장률 전망치 6.0%로 27년 만에 최저치 발표했다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 1.32% 정도 하락한 전전날에 비한다면 중국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 여기만 지지하면서 스톱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60일과 120일선에 지지받는 모습입니다 자 일본은 최근에 아주 초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중 간의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는 단계에 왔다 서명을 위한 토대 마련이 됐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은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관세 있죠 12월 15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관세 면제 가능성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를 통해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1단계보다 2단계는 훨씬 쉬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는 등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밝은 전망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불씨가 있긴 합니다만 중국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분쟁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24억 달러 규모로 제재 부과하는 법안 승인 요청을 WTO에 한 것이 조금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S&P 500 지수 내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80% 이상이 기대치를 넘어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추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장에서는 APEC 회의까지는 갈등이 아무래도 조금 증가하기보다는 미중 간의 서명을 아마 APEC에서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갈등은 조금 더 잦아들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1172원대로 100일 만에 환율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10월 29일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자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해 두시죠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달러가 시중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도 받고 기업들이 해서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약간 약달러 기조인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가치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약간 약달러 기조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국은 현재 기준금리로 거의 통용되고 있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 이라고 합니다 4.2%로 동결해 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 의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위안화 약세를 자꾸 보이고 있고 추가로 금리 인하해 버리면 말 그대로 중국 위안화 더 약세 아닙니다. 표현 잘못했습니다. 위안화가 자꾸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시중에 자금이 더 풀리게 된다면 외국계 자금이 이탈할 우려도 있다. 그런 우려들 때문에 현재 동결했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국에서 일어난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죠? 부동산도 매입도 하고 그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오죠. 자, 전일, 지켜야 될선 정도 지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게 워낙에 안 나오네요. 자, 보시자면 외국인이 매도를 현재 코스피에서 지속적으로 좀 해오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자, 코스닥은 기관에 쌍끌이 매도 넣은 상황인데도 의외로 올라갔어요. 자,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아침에 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닥터K가 전일 장 마감 직후에 캡처한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자, 낙폭 과대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 이상 상승하던 부분 유지는 못했습니다만,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기전자 쪽으로 전일 강세 보였고, 자, 자동차 조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주도 좀 약세 보였던 그런 하루였고요. 자, 그에 비하면 바이오, 자, HLB 생명과학 상한가 시연하면서 신라젠도 12% 상승. 자, 최근에 이것은 쇼커버링 물량 때문에 강한 반등세 내지는 상승세에 나온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자, 공매도를 많이 때렸지 않습니까? 한번 좀 당해봐야 정신 차리죠. 그죠? 공매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몰라도 공공의 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주로 때리는 세력들이 기관 외국인들 아닙니까? 그죠? 자, 기관 외국인들을, 특히 기관들은 우리 자금들 많아요. 연기금도 그렇고요, 투신도 그렇고. 그 자금으로 공매도 때려버리면 일반 우리 투자자들은, 그죠? 상승해야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데, 공매도 때리면 우리 이익과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할수 있는데, 너무 속좁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공정한 게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쇼커브링 물량 상당히 손실폭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쇼커브링 물량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런 뉴스들 봤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하루 걸러 하루 막 폭등하고 폭락하고, 참 종잡을 수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에 비하면 5G 대장 KMW, RFHIC는 조금 조정받은 반면에, 서진 시스템,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다 했고, 서진 시스템 상당히 강하게 랠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섹터는 핸드폰 부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11도 예약 판매 들어갔고요. 이제 21일이, 전일이었죠. 삼성 폴더블폰이 시장에서 판매 개시한 날입니다. 예약 판매에서 상당히 실적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휴대폰 부품 종목들이 최근에 아주 초강세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일 약세 섹터는 남부경협입니다. 남부경협이 약세고, 그죠? 자동차가 비교적 조금 약세고, 그 다음에 건설주 약세였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은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2060인근 정도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일 그래도 다행히 좀 지켰습니다. 밑으로 확 깨고 내려온다면 상승하던 탄력이 확 죽기 때문에, 여기 지지권이라서 아마 지지할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일단 전망하겠습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플러스권 마감했습니다. 0.47%로 강하게 상승 마감했고, 외국인이 1438계약 매수하면서 끝났으니, 오늘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060 지지한지 여부와 단기 고점 부위인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인데요, 2100 인근 241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겠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매도세 좀 나오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 좀 잦아들고, 내지는
강한 매수세로 쌍끌이 기관 외국인 매수세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30%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주가 폭등을 하니까 비교적 스무스하게 조정도 크게 받지 않고 스무스한 상승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추상 잘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 휴대폰 부품도 그렇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주 폭등하고 있는 바이오주도 그렇습니다. 고점 부위에서는 따라가면 상당히 단기간에 낙폭 심하게 두드러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 좀 날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도 만듭니다. 광고 넣을 때 열중 쉿하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